시간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평한 입장에서 이런 시의원 후보 반갑습니다. 행복 성정 원평지상 광평 시의원 후보입니다.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우리 시장님이 말씀드린 것 같고요. 지금 구미시의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고교 평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. 예를 들어 생일초등학교에 간학부가 있는데 얘네들은 흩어져 버립니다. 행복중학교에 육상부가 있는데 얘네들은 흩어져 버립니다. 이 부분들이 평준화되면은 행복중학교 육상부가 행복고등학교로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, 문화 시스템이 되어야만이 구미 문화예술 체육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다. 이 부분에 때문에 저를 지지해주고 시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고교 평준화를 해서 이런 부분의 문화예술 체육 분야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저 김재우 시의원 후보님 반갑습니다. 예, 구미 아트 클럽 일요일 아침 훈련 같이 참가하신 소감하고 앞으로 이제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또는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한 번씩 묻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오늘 마라톤 아침 동호회 처음 와봤습니다. 아주 상쾌한 그 활동인 것 같습니다. 구미시 생활체육을 위해서 시의원에 당선되면은 생활체육의 근본적인 문제, 체육 활동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서 1차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이 생활 속에 묻어있는 활동인지 아니면 그 시에서 어떠한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구미시의 생활체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